자, 연인의 날 발렌타인데이 바로 오늘입니다. 흔히 뭐 초콜릿 준비해서 뭐 주고 받는데요. 이런 거 하지 말자면서 색다른 아이디어를 내놓은 국가가 있습니다. 자, 밸런타인데이 대신 소랑 포옹하는 날로 바꿉시다. 소포옹데이. 소포옹데이. 인도 동물복지위원회와 정부가 2월 14일을 이른바 카우 허그데이로 제정하겠다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골 경제의 근간인 소를 껴안으면서 하루를 보내자는 건데요. 서구 문화 수입으로 인한 전통 훼손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근데 전통 훼손이랑 뭐 소랑 뭐 연인의 날이랑 무슨 상관관계인 거예요? 아, 저도 의문인데요. 인구의 80%가 힌두교도인 인도에서 소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지거든요. 아. 특히 2014년 힌두 민족주의 성향인 모디 정부가 출범한 뒤에 소 우대 문화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밸런타인데이가 너무 상업화되니까 좀 바꿔보자 뭐 이런 취지는 좀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지에서는 또 종교단체나 할 제안을 정부가 하고 있다면서 약간 좀 냉소적인 반응입니다. 소를 껴안으려다가 봉변을 당하는 어이. 시민들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줄지어 어이구. 지금 넘어졌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소가 싫어해요. 지금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 허그데이 정부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소의 뜻대로 되고 있어요. 네. 네, 야심차게 발표를 했지만 조롱과 비난에 시달리면서 아무래도 흐지부지 되는 듯합니다. 사실 인도 정부가 소에 대한 정책으로 무리를 일으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3년 전에 정부 유관기관에서 암소 배설물로 휴대전화 방사선 차단 칩을 만들어서 출시하기도 했어요. 소면 만사형통이라는 인도 정부의 못 말리는 소사랑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나타날까 귀추가 굉장히 주목됩니다. 네.